전 국가대표 손연재 씨가 8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막 동갑 친구보다도 조금 연상이 좋은 것 오빠. 같아요. 네. 올해 초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9살 연상 비연예인과 열애 중인 사실을 공개한 그녀. 공개 연애 한 달 만인 5월 28일 자신의 생일에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예비 신랑은 국내외 증권가를 거친 금융업계 종사자로 글로벌 헤지펀드 한국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지난 21일 드디어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된 손연재 씨. 이날 결혼식에는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배우 이민정 씨를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나 소중한 인연을 이어왔던 배우 왕지원, 오유나 씨, 리듬체조 선수 선배인 신수지 씨와 모델 아이린 씨 등이 참석했고요. 바다 씨부터 슈퍼주니어 규현, 케이윌, 에일리 씨가 축가를 맡았습니다.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일으킨 손연재 씨가 선택한 웨딩홀과 본식 드레스 연중에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층고가 높고 웅장한 럭셔리 웨딩으로는 손꼽히는 베뉴인데요. 입장하시는 곳부터 계단, 포토월, 그리고 뭐 웨딩 케이크까지 전부 다 풍성한 생화장식으로 유명한데요. 꽃장식 비용만 거의 중형차 한 대 값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스러움이 한층 더 돋보였던 이 드레스는요. 엘리라는 디자이너의 드레스인데요. 얼마 전에 손예진 씨가 입어서 화제가 됐던 같은 브랜드입니다. 손연재 씨가 입은 드레스는 23년도 스프링 시즌의 가장 신상 드레스로서 상체 부분에 드레이핑과 원숄더로 된 디자인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손연재 씨의 뭐 사랑스럽고 청초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직후 전해진 따뜻한 소식이 있죠. 축의금을 더욱 의미 있게 쓰기 위해 소아 환우들에게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리듬체조 선수에서 CEO로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의 아내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손연재 씨. 앞으로의 행보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깜짝 결혼을 발표한 스타가 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바로 배우 이기호 씨입니다. 190cm의 큰 키로 패션 모델로 먼저 데뷔한 그는 나한테도 넌 지켜주고 싶은 첫사랑이니까 왜 살인까지 갑니까? 여러 작품을 통해 섬세한 연기로 호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기호 전기자랑 하겠습니다. 실제 성격처럼 유쾌한 예능감으로 여러 장르에서 큰 활약을 펼쳤죠. 그런 그가 단 한 사람에게 푹 빠졌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격적인 거,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손편지를 공개하며 깜짝 결혼 소식을 전한 건데요. 서로 존중하고 배울 점들을 찾아 함께 걷다 보니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걷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예비 신부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예비 부부의 뒷모습을 공개했죠. 사실 10년간 함께한 그의 반려견 루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슬픔에 빠졌을 때 그를 위로해 준 것도 지금의 예비 신부라고 합니다. 루키 보내고 나서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울 줄 알았는데 그녀에게 용기를 얻어 현재의 반려견 테디를 만날 수 있었다고요. 결혼 소식을 들은 배우 유인영, 곽시양, 이상엽, 하석진 씨 등 많은 동료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결혼식은 9월 말 제주에 가까운 가족 동료들을 초대해 스몰 웨딩으로 진행한다고 하죠. 차기자까지 확정하며 겹경사를 맞이한 이기호 씨. 남편으로서도 배우로서도 멋있는 모습 기대할게요.